운동이라고요?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운동을 하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됐답니다. 저것도 좀 쳐다볼 것 같아요. 네네. 무슨 일인가 하고. 네, 몸짓까지. 하지만 웃음 운동의 진면목은 이제부터.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소리를 안 내니까 좀 억눌려 있잖아요. 그런 억눌려 있는 느낌, 기분을 받아야 왔으니까 확 하니 한번 털어버려야죠. 아, 기분 좋아, 됐어. 야, 호탕하게. 한번 웃어보실래요? 네? 한번 웃어보실래요? 한바탕 웃으며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던 그 순간. 웃음 속에 응답이라고 하듯 세태가 몰려드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대부분. 하지만 그녀는 좀 남다릅니다. 이게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. 새들도 놀자고 나도 온 거잖아요. 진짜요? 지금은 누구보다 밝은 그녀이지만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는데.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난 후에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어요. 아, 정말 그때는 천지가 개벽이었죠. 왜 내게 이게 와야 되나. 3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받게 된 유방암 진단으로 오른쪽 유방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.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암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삶에 대한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는데요. 내 집이 집이 아니고 꼴이 꼴이 아니더라고요.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후에 밥을 주니까 애들이 나 눈치 보느라고 밥을 안 먹어요. 빨리 수저를 못 들어요. 나를 쳐다보고 있니라고. 아이들도 내 눈치 보느라고 수저를 못 들고 밥을 못 또 먹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. 자신으로 인해 무너지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고쳐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일.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점점 더 크게 웃을 일만 생기더랍니다.